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한 15분, 20분 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이야기는 한국사와 중국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책은 17쪽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이야기는 예비학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쪽과 16쪽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유감스럽게도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 세계에 속하고 있는데, 이 동아시아 세계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문화적으로 발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자, 바로 중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한반도, 자, 우리 한반도에 있는 역대 왕조들, 물론 이제 일본 열도에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북부도 마찬가지고 이 동아시아 세계는 기본적으로 이 중국에 뭐좀어좀좀 심한 말로 하면 이제 종속돼 있다. 또 이제 뭐 일반적으로 중립적인 표현을 쓰자면 어떤 이제 이 중원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사 공부를 하려다 보면 이 한국사와 중국사를 이렇게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사만 보통 공부를 하지만 이 당시 어떤 중국 대륙의 상황을 알아야만 우리 한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건 뭐 완전 초시생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론 강의 한두 번 정도 들은 사람들이면 특히 재시생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 게 상당히 좋겠죠. 자, 여러분, 크게 보시면 표를 보시면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아예 나라가 없었지만 지금부터 기원전 2000년 전 경쯤에 당시 이제 그 중원에서 지금 현재 뭐 문헌상으로 전해지는 가장 최초의 나라는 우리는 고조선이죠. 그런데 우리 고조선은 언제쯤 세워졌는지가 정확하지 않죠. 제가 봤을 때는 기원전 한 10세기경 이때쯤에는 이 고조선이란 나라가 실체가 있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것마저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기원전 2000년경쯤에 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요순 임금 하죠. 요순 임금. 그 요순 임금 다음이 이제 우임금인데 그 우임금이 세웠다는 나라가 바로 하나라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 하나라가 한 400년 정도 발전을 하다가 자,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은나라라고 불렀는데 은나라. 이제 요즘 학계에서는 이걸 상나라라고 부릅니다. 상나라. 이 상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기원전 1600년경쯤에 이 은이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그다음 이제 이 은나라가 한 500년 정도 발전을 하다가 이제 은을 그러니까 은 상을 멸망시키고 이제 등장한 나라가 바로 주나라예요. 이 주나라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조선 공부하다 보면 주나라의 예법인 주례를 참고해서 조선의 통치 제도를 정비했다 할때그 주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자, 나중에 이제 이 주나라가 한 3, 400년 정도 발전을 하다가 기원전 8세기경이 되면 이 주나라가 이제 힘이 많이 약해져요.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있지만 사방에서 이제 제후들이 자립을 하면서 이 중국 대륙은 이제 혼란기에 접어듭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춘추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춘추전국 시대다 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던 곧 제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제나라가 기원전 7세기경에 조선과 교육했다는 것을 기록한 문헌이 있죠. 요건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기원전 3세기 후반이 되면 자, 진해 시황제라고 하는 뭐 중국 역사상 최고의 영웅이죠. 이 진해 왕 진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머지 6국을 멸망시키고 중원을 통일합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진나라죠.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진해 시황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해 시황제는 중원을 통일한 지 15년 만에 죽죠. 그리고 이제 시황제가 죽으면서 이제 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 제국은 자, 물거품처럼 무너져 내리죠. 자, 그리고 이제 누가 등장하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 유방. 황후. 이 사람이 이 유방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구죠? 한의 건국자 한고조라고 하죠. 한고조 유방.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한나라는 전한과 후한으로 나누는데 어쨌든 이 한나라는 중간에 잠깐 이제 외척한 데 정권에 빼앗긴 적은 있지만 전한 200년, 후한 200년, 400년에 걸친 자 뭡니까? 그런 왕조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 한나라 때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고조 유방의 증손자죠. 한나라의 7대 황제가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들도 이름을 알고 있는 황제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라고? 한의 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무제. 한의 무제. 이름은 유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한고조가, 그러니까 한의 무제가, 자, 바로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 조선의 옛 땅에다가 네 개의 군과 여러 현을 두어서 지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록상 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였던 이 고조선이 멸망당하게 된 것도 역시, 자, 뭐죠? 한나라의 침략 때문이죠. 당시에 중원이 한제국, 그 중에서도 이제 한의 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을 때다. 그런 걸 조금 알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요 진한교체기, 진의 시황제가 죽고 한이 건국되는 이런 정치적 혼란기에 자, 중국계 이주민이 들어와서 자, 준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위만이에요. 기원전 194년에 위만조선의 성립도 사실은 순수한 우리 내부의 이유가 아니라 뭐라고? 중국 대륙의 정세 변화 때문에 이 진한교체기의 정치적 혼란이 위만조선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제가 15쪽에다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자, 밑줄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기원전 3세기 말에 진한교체기의 혼란은 우리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했다고? 위만조선이, 위만정권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보이죠? 이 말, 자, 우리 한국사 공부에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또, 그 밑에 있죠. 자, 뭡니까? 이 한제국의 전성기가 바로 무제 때인데, 이 무제 때, 자, 이런 뭐라고? 한의 침략으로, 자, 고조선, 이때 고조선은 엄밀히 말하면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이 왕을 하고 있을 때죠. 이 고조선이 한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했다. 밑줄 쳐주세요. 됐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한번 넘겨볼게요. 나중에 이제 한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중국 대륙은 3세기에 자, 이렇게 위, 촉, 오. 이 삼국이 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삼국지의 무대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위나라 장수였던 사마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기는 이 촉과 오를 멸망시키고 이제 진이란 나라를 세워서 이 중원을 통일을 해요. 그런데 요 서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 못 가죠. 이 흉노, 북방민족의 침입으로 결국 뭡니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진의 잔당들이 오늘날의 난징, 강남 지방으로 내려가서 세운 게 바로 이름이 한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도 진, 얘도 진이니까 기존의 진을 서진, 얘를 동진정권이라고 하죠. 자, 요 동진정권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화북지방은, 여기가 이제 4세기죠, 4세기. 4세기 화북지방은 뭐라고? 흉노, 선비, 강족, 갈족, 저족, 이런 5호가, 자, 5개의 북방민족이 화북지방에 16개의 정권을 수립하는 상당한 어떤 정치적 혼란이 4세기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한반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당시에 고구려는 자 여기는 이 저족이 세운 전진이라는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죠. 그 다음에 이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전통적으로 바닷길로 남쪽 바로 이 동진정권과 교류하죠. 그래서 4세기 말에 침유왕 때 384년에 백제가 이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죠. 자,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이 이렇게 크게 보면 화북지방, 그 다음에 이제 강남지방, 백제는 강남지방에 동진정권과 교류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화북지방에 저족이 세운 전진과 외교관계를 맺고, 요게 우리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선생님이 지금 거기다 설명을 좀 써놨죠. 자, 그 다음에 5, 6세기는 자, 요걸 통일한 나라가 이제 탁발선비가 세운, 선비족이 세운 북이란 나라예요. 북이란 나라예요. 그 다음 이제 요 동진정권은 황제권이 약해서 좀 이따가 이제 송나라, 그 다음 요게 또 한 30년 버티다 무너지고 제나라, 또 요게 한 30년 버티다 무너지고 양나라, 또 요게 한 30년 버티다 무너지고 진나라, 요렇게 200년 동안 송, 제, 양, 진 요런 식으로 이제 정권이 교체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가 남조, 요걸 북조라고 하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 5세기 중후반에 고구려 장수왕이 남북조의 분열 상태를 이용해서 남북조와 동시에 외교관계를 맺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당시에 중국이 분열 상태였기 때문에 고구려가 자 북조하고도 외교관계를 맺고, 여기서 말하는 북조가 이제 북이죠. 그 다음에 이 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조 정권하고도 외교관계를 또 맺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 다음에 자 당시에 개로왕의 자 당시 이제 백제왕이 개로왕인데, 이 백제 개로왕이 고구려 장수왕으로부터 자꾸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당시에 북이 황제한테 군사적인 도움을 청하는 글을 지어 바쳤죠. 이게 이제 유명한 개로왕의 국서입니다. 한국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나중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문서인지를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6세기가 되자 당시 이제 백제 왕, 자 무령왕, 성왕, 이 무령왕 성왕 때 이제 백제는 바닷길로 당시 이제 남조와 아주 긴밀하게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때 남조가 바로 양나라예요. 이 양나라 황제가 이제 무제죠. 그래서 이제 이 양과 자 적극적으로 이제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요. 당시에 백제가. 그래서 이제 양직공도라고 하는 게 시대적 배경이 요거예요. 알겠죠? 양나라에서 외국 그 사신들, 조공사절들을 이제 그린 그림이 양직공도인데, 이 양직공도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요 양나라 때, 요 때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6세기 후반이 되면, 여기는 이 북주의 외척,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죠. 자, 북주의 외척인 양견이 수나라를 세워서 나중에 이제 이 북제를 무너뜨리고 여기는 진을 멸망시키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300년 가까이 분열됐던 이 중원을 거의 60, 70년 가까이 이 분열돼 있었던 중국 대륙을 다시 통일을 하죠. 이게 이제 수문제 양견이에요. 이 수문제 양견은 어떻게 합니까? 고구려를 침략하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수양제 양광도 고구려를 침략하죠. 자, 수나라는 결국 30년 만에 멸망을 하는데, 수나라가 멸망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리한 고구려 원정, 이 무리한 고구려 원정의 실패로 이 수나라가 무너졌다라는 썰이 유력하죠. 그래서 이제 618년에 이제 수나라가 무너지고, 자, 누가 등장하냐? 바로 그 유명한, 자, 이러면 뭐라고?
당나라가 등장하죠. 당나라, 당제국이 등장합니다. 됐죠? 자, 여러분, 이게 당나라의 전성기예요. 자, 이게 이제 당나라입니다. 자, 당나라 때 당시 이제 북방제국은 돌궐이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이 돌궐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당나라 세력의 침략에 대비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고구려는 이 당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고구려가 막아냈죠. 이게 이제 645년에 그 유명한 안시성 싸움이에요. 자, 이 무렵에 한반도에서는, 한반도 중남부에서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이제 협공을 당하니까, 자, 당시 신라의 여왕 누굽니까? 선덕여왕이죠. 이 선덕여왕은 당과의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648년에 그 유명한 나당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결국 이 나당동맹 세력에 의해서 668년에 백제가 멸망되고요. 그 다음에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당하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고구려 유민들이, 고구려가 멸망한 뒤 한 30년 정도 지나서 이 고구려 유민들이 뭡니까? 여기다 이제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8, 9세기 한 200년 가까이는 중국 대륙은 이렇게 당나라, 당제국. 자, 그 다음에 한반도 북부와 만주 동부에서는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다음에 대동강 이남에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는 후기신라, 통일신라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요게 8세기, 9세기 무렵에 당시에 동아시아의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15쪽은 거의 대부분 설명을 드렸죠. 이게 8, 9세기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907년에, 자, 여러분 907년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후삼국 시대죠. 지금의 전주, 완산주에서 견원이 후백제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송악에서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웠죠. 신라는 이제 소백산맥 안쪽에서 완전히 뭡니까? 이름뿐인, 자, 뼈다구만 남은 빈껍데기 정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는 당시에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고 있었죠. 이 907년에, 자, 누가 멸망한다고요? 300년 가까이 동아시아 세계의 중심 국가였던 이 당이 멸망을 합니다. 당나라가 멸망하고 중원은 한 50년 정도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죠. 이건 이제 우리가 5대 19개 혼란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중국 대륙에, 자, 북쪽에는 5개 정권이 후진, 후량, 후주 이런 후자 붙은 5개 정권이 명멸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중남부 지방에는 10개의 나라가 막 어지럽게 난립하고 있는 그런 혼란 시대가 바로 5대 19개 혼란 시대입니다. 됐죠? 당나라 멸망 이후에 5대 19개 혼란이 한 50년 동안 계속됐고요. 이걸 통일한 게 누구냐? 자, 이런 뭐라고? 송태조 조광륜. 이게 바로 송나라죠, 송나라. 송나라입니다. 그래서 960년에 이제 송이 건국됐죠. 자, 우리 고려는 송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0세기 후반, 11세기, 한 150년 정도 우리 동아시아의 모습이에요. 송나라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여기는 거란족이 세운 요라고 하는 북방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한반도에는 우리 고려가 있죠. 자, 당시에 여기는 이 연운 16조라고 하는데요. 요 연운 16조를 둘러싸고 송과 요가, 즉 거란국가인 요와 송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관계예요. 이때 송나라는, 아니 여기는 요, 거란은, 자, 송나라를 침공하기 전에 이 배후에 있는 송과 친한 이 고려 이 후한을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993년에 한번
그 다음에 1011년에 한 번, 1018년에 한 번, 세 차례 걸쳐서 고려를 침공하죠. 이게 고려와 거란과의 세 차례 큰 전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지금 어디죠? 올려놨습니다. 16쪽 상단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그 얘기죠. 자, 이때 이제 우리 고려는 자,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획득하기도 했고, 그 다음 이제 3차 침입 때는 강감찬 등의 활약으로 거란군을 격퇴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11세기 중후반에는 여기는 요와, 그 다음에 여기는 송과, 여기는 이 고려, 이 세 나라가 세력 균형 관계가 되면서 자, 11세기 중후반에 오랜 동안 평화가 계속됐죠. 이때 우리 고려가 바로 그 유명한 자, 문종 때의 그 문벌 귀족 사회가 꽃피게 된 게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어떤 평안, 여기에 기반을 두고 고려에서 귀족 사회가 꽃피었다는 거죠. 이게 고려 중기 문종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1세기 후반, 12세기 초가 되면 자, 여기는 이쪽 그렇죠. 만주 동부에서 여진족이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여진이 자꾸 우리 고려 국경을 노략질하자. 자, 우리 고려는 뭡니까? 자, 윤간 장군을 시켜서 이 여진을 정벌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예종 때 여진 정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로부터 십수년 뒤에 이 여진이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이 금나라가 얼마 뒤에 여기는 요와 거란 국가인 요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곧바로 여기는 송도 멸망시켜버렸죠.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이 송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고요. 송의 남은 잔당들이 자, 여기는 항저우에서 이제 송을 재건해요. 여기 이제 남송 정권이에요. 이 남송은 그 뒤로 몽골에 멸망당할 때까지 한 150년 정도 자, 번영을 구가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화북 지방과 만주 지방은 누가? 바로 금이라고 하는 제국이 지배하고 있죠. 이 금나라가 우리 고려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자, 당시 우리 고려는 자, 이자겸이 최고 권력자인데 자, 고려의 이자겸 정권은 금의 군신 관계 요구에 굴복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우리 고려는 나중에 자, 몽골이 등장할 때까지 13세기 초에 몽골이 등장할 때까지 거의 한 80년, 90년 가까이 자, 여기는 이 금에 사대하면서 여기는 남송과 또 긴밀하게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로부터 이제 한 80년 정도 지나서 13세기 초가 되면 저기 내륙아시아 몽골 초원에서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해서 자, 이 몽골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금나라를 파상공세를 하게 되죠. 결국 이제 이 금이 1234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몽골의 한 부대가 우리 고려를 침공한 게 바로 1231년이죠. 그 뒤로 당시 이제 우리 고려는 무신직공기 그 중에서도 이 최우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최씨 집권기였는데 자, 당시에 최우 정권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서 몽골과 30년 동안 대몽항전을 전개하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결국 자, 여러분 이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이 쿠빌라이 때 가서 여기는 남송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때 우리 고려는 결국 30년 동안 항전하다가 몽골이 우리 고려의 종묘사직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몽골에 항복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13세기 후반, 그 다음에 14세기 중반까지 자, 우리 고려는 이 자, 몽골의, 이 몽골 제국의
간섭과 지배를 받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14세기 후반에 이 명나라가 등장해서 이 명나라가 여기는 이 몽골을 저기 북방 초원으로 밀어내고 이 중원에 새로운 국가가 중심 국가가 됐죠. 그래서 이제 14세기 후반 15세기 16세기는 우리 동아시아 세계는 어떻습니까? 명나라가 있고 자, 그다음 이제 조선이 있고 일본이 있고. 자, 여러분 우리 조선은 자, 건국 직후에 태조 이성계 때 자, 명과의 외교 관계가 조금 불편했지만 3대 태종 이후에 자, 여러분 명나라와 4대 외교를 전개하면서 자, 이 명과의 이 외교 관계가 안정된 외교 관계를 바탕으로 한 200년 정도 동아시아 세계. 특히 우리 조선은 뭡니까? 이렇할 전쟁 없이 평화를 구가하게 되죠. 자, 당시에 자, 여러분 당시에 15세기 후반 16세기에 한 100여 년 가까이 일본 열도는 사방에서 다이묘들이 영주들이 할거하면서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구 시대라고 하는데 일본판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16세기 말이 되면 16세기 후반이 되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본 열도를 통일하게 되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 명나라를 공격할 테니 조선 길을 빌려달라 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1592년 4월 자, 우리 조선을 침공한 게 바로 그 유명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7년 전쟁이죠. 결국 우리 조선은 어떻습니까? 명나라의 도움으로 5만 명 이상의 명나라 지원군이 조선을 도와서 일본군을 격퇴해줬죠. 이게 임진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임진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명나라는 과도한 어떤 전쟁 비용 때문에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국력이 쇠퇴하죠. 그 다음 이제 그동안에 이 북방에서는 자, 여진족, 바로 누르와치를 중심으로 하는 여진 세력이 급속히 세력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르와치가 1616년에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나중에 이 누르와치가 나라 이름을 청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스스로 황제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내몽골을 멸망시키고 자, 우리 조선에 군신 관계를 요구했는데 우리 조선이 거부했죠. 자, 그러자 이제 이 자, 뭡니까? 청나라가 10만 대군을 일으켜서 우리 조선을 침공한 게 바로 유명한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때 우리는 남한산성에서 항전했지만 결국 패했죠. 자, 그리고 이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 조선은 명과의 모든 외교 관계를 끊고 청의 신하국이 되었죠. 청의 제후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청나라는 자, 명이 멸망한 뒤 중국 대륙을 밀고 들어가서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17세기 후반, 18세기, 19세기 중반까지 200년 동안 동아시아 세계는 이렇게 청나라가 여진족이 세운 이 청나라가 동아시아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고 우리 조선은 청을 섬기는 청의 제후국이 되었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19세기 중엽에 서양 세력의 압력으로 우리가 이 동아시아 각국이 문호 개방을 할 때까지 17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 한 200년 가까이 자, 중국 대륙은 청나라. 자, 여기는 후기 조선. 일본은 당시 에도 막부였죠. 에도 막부와 후기 조선. 자, 그다음에 청나라가 자, 여러분 200년 가까이 서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구가한 시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좀 무리하죠. 중국의 5000년 역사를 우리 한국사와,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 제한된 시간 한 20분, 30분 안에
정리를 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는 시험은 한국사 시험이죠. 그런데 이 한국사의 전개 과정에서 당시에 중국 대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몇 가지 고비들이 있습니다. 뭐 고려말 조선초. 자, 그 다음에 17세기 초. 자, 그 다음에 7세기 무렵. 자, 그 다음에 10세기 무렵. 이렇게 몇 번의 결정적인 변곡점들이 있어요. 그 시기마다 우리 한반도는 당시에 중국 대륙의 정치적 격동에 아주 강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를 수험적으로 공부할 때, 자, 당시에 중국 대륙에서 어떤 정치적 격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간략하게 안다면, 자,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자, 여러분, 한국사와 중국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